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6일 로보틱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5일이고요. 토요일인데 제가 6일 로보틱스 영상을 키려고 HTS를 지금 켰더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이 지금 점검을 하루 종일 해서 제가 이걸로 좀 대체를 화면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전달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랑은 사실 좀 영향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만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걱정되신다고 이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자, 제가 봐도 일단은 요 고점 대비 요 마이너스 구간이 한35% 정도까지 빠지다 보니까 이 정도 단기적으로 빠져버리면요. 사실 좀 많이 걱정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때 이 하락 음봉을 나타냈을 때 이때 빠르게 손절 못했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여기서 좀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보려고 했던 거는 6월 10일 이 나비빌이었죠. 근데 이 나비빌마저도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요, SK온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367억 원 지금 이 나비빌 할수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연기할 만한 그런 자금력 이 없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차례 연기를 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아하긴 해요. 보통 대기업들이 3자 배정 들어올 때는 연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연기를 했다라는 거,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소 실망 매물이 이 목요일날 좀더 쏟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지지를 다시 하는데, 자, 이제 와서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점 손절이 아닐까 싶어요. 최저점으로 매도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자, 지금 주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도 갔죠. 거의 T자형으로 상한가 가서 그 다음날까지도 주가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자, 이때 뭐가 쏟아졌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막 쏟아졌죠. 그러면서 전환사채 물량이 거의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기에 의한 지금 이 실망 매물도 소화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다 지금 악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 투자하시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밖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여기서 이 기업의 밸류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큰 호재를 앞두고 주가를 좀 흔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저희 마음처럼 빨리빨리 안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보통 이렇게 갈 때, 자, 엄청나게 세게 갈 것처럼 했다가 쭉 빼버리죠. 반등이 나올 것처럼 했다가 반등 없이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번더 빼버리고, 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터는 거예요. 뺏는 겁니다. 계속 차트를 불안불안하게 만들고 갈듯 하면서 안 가고 이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결국에는 개인들의 관심을 없애뜨리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떠나가게 만들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주가는 크게 급등을 하면서 이 고점을 높여버립니다. 자, 지금 역사적인 이 고점 41,500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요, 지금 여기서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량을 여기서 소화를 한번 테스트를 한 거고, 이렇게 찌르고 나서 끝날 만한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자, SK온, SK그룹이 결국에는 4대 그룹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SK그룹만 이 로봇 기업들을 지금 인수를 안한 기업인데, 자, 삼성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LG전자도 지금 베어 로보틱스, 이 현대자동차도 보선 다이나믹스,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계열사가. 근데 SK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픽을 한게 유일 로보틱스고요. 유일 로보틱스로 인해 가지고 하려는 사업들이 지금 명확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에 6조 5천억 원에 지금 공장 증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산업용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자, 지금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지금 거의 자동화, 로봇화 됐죠. 그럼으로써 생산 원가가 56%나 절감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래의 공장들은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부터 해서 모든 공장들에 있어서 다 지금 산업용 로봇을 지금 대체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유일 로보틱스에 이 산업용 로봇이 들어갈 확률이 안 봐도 뻔하고요. 너무나 큽니다. 왜냐면 유일 로보틱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 이 생산량을 지금 10배나 지금 늘리겠다. 인천 청라 공장 증설해서 생산량 지금 10배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가. 그래서 지금 늘리는 이유가 왜 늘려요? 얘는 SK온에 대한 이 수요를 맞춰줘야 되니까. 자, 공장을 돈을 투자해서 증설을 하고 짓고 하는 부분은요,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고 생산량을 설비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일 로보틱스는 과거와 다른 완벽히 다른 이 주가 밸류를 이제 가져갈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신고가로 달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고 좀 보여져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봇 두 대장들, 이양 대장 종목들이 지금 주가 반등을 하면서 로봇 시장의 섹터의 이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자, AR부터 시작된 이 흐름이 결국에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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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최종은 어디예요? 로봇입니다. 로봇이 AI의 최종 목적지예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AI 두뇌, 이 칩이 안 들어가면 깡통일 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봇 섹터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AI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 시장을 이끄는 것처럼 결국에는 로봇이 지금 그런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이 유일 로봇 로보틱스도 당연히 SK 온가의 이 지분 투자 이슈로 크게 급등을 할 텐데, 자,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 할때 10%대 지분 투자했다가 60%까지 늘리면서 결국에는 인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일 로보틱스도요, SK 온에서 지금 14% 1차적으로 지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왔는데, 언제 또 추가적으로 인수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지금 대기업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요, 지금 메가 트렌드, 이 AI랑 로봇은 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새로 0부터 시작을 한 것보다는 이미 우리나라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여기서부터 발판을 만들어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SK온에서도 충분히 SK그룹에서도 충분히 이 유일 로보틱스를 인수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좀 전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계속 이제 이슈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이쪽으로 이제 트래킹 올려드리고 예.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하는데, 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좀 불안하다, 내가 여기서 손실 보고 있는 부분에서 이 주가를 좀 끌고 가는 게 내가 불안하고 꼭 여기서 좀 손절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저희 같이 하셔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갖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함께 해보실 분들은요,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올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 유일이라고 문자 한번 주세요. 유일. 유일 입장이라고 문자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자, 100% 무료입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 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슈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자,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주 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자,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젠가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만약에 입장을 좀 못하시면 부득이하게 입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제가 정리해 드리는 자료만이라도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대응 자료인데요. 지금 SK온이 일단은 인수라는 과정에서 자, 지금 생산성을 10배나 늘리려고 합니다. 자, 추가 인수 자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시비 소화를 지금 다 했어요. 자, 빅사이클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 그 물량을 다 정리를 이번에 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도 물량을 털어버렸고, 지금 새롭게 다시 추가적으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유일 로보틱스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끝나버릴 만한 그런 이슈나 그런 섹터가 절대 아니죠. AI와 로봇은요, 결국에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24년, 25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 이슈를 지금 잡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 자, 당장에 이제 6월 27일 날도 이제 나비빌 관련해서 일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좀 계속 흔드는 과정들을 갖고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주가가 T자형으로 만든 다음에 주가 쭉 빼버리고 이 전환사채 지금 막 여기서 털어버리고 했던 모습들이 결코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계획적인 거고 이런 전략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결국엔 다 털만큼 다 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매수 타점, 안전한 매수 구간,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 여기다 다 적어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 올라갈 때이 목표가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유일 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유일 대응 문자 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분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자, 100%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고 잘 되시고 성공하셔야지 저도 여러분들처럼 같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저 그러려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자료, 좋은 정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영상으로 같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거 절대 허투루 드리는 거 없으니까요.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시고 심적으로 좀이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은 제가 여기다가 이 드린 자료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세요. 반드시 도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같이 안내 드릴 게 있는데, 자, 이거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일 로보틱스 보시면서, 자, 이 부분 꼭 보세요. 자,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30조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 심사가 끝났고요. 7월 중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랑 지금 프랑스 중에 지금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지금 하게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런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먼저 올라갈 건데, 자, 실제로 이번에 SMR 관련해서 50조 뉴스케일 파워 50조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원전 관련 섹터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SMR 관련해서도 이 체코 관련해서도 실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 종목을 뽑으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셔도 되지만 지금 13조 대는 지금 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이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이 탄력이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를 꼭 보세요. 이거는 중소형 종목이고요. 지금 이미 바닥에서 주가를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고가 돌파하면서 신고가로 이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거래 대금도 크게 터졌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이 시세를 잡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지금 타점 잡으시면은 적어도 100% 이상은 수익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체코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체코 수주 이후에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그다음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국가들 계속적으로 줄줄이 있고요. 지금 완전 르네상스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친원전으로 이 기업들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 국가들이. 그래서 SMR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테마 초기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찍히면서 시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는 300%, 500%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꼭 안내 드린 거고요. 자,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이 저점에서 잡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크게 좀 올라갈 때좀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자, 일정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다음에 이슈가 강해요. 재료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정확하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구간에서 하시게 되면 단기 단타 다 되고요. 스윙도 돼요. 자, 단기 단타 실패하면 뭐예요? 스윙으로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수익 보시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마이너스 중인 계좌 있으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있으시면 꼭 비중 실어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이 수익으로 좀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꼭 도움 되실 거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안내를 드릴 건데, 자,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지난달에 5,500분 이상이 구독을 새로 해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100%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100명까지 소액으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만들기 방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만약에 500만 원으로 내가 해보시겠다. 그러면 지금 20배 해가지고 1억을 만든 게 아니에요. 5천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두배 만들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으로 하시면 1000만 원 만들기가 될 거고요. 1000만 원으로 만들면 2000만 원 만들기. 1억이면 맞습니다. 2억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하시다가 중간에 늘리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늘리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 배, 세 배 계좌 만들어서 늘리시다 보면 천만 원으로 내가 1억을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1억으로 10억도 만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중요해서 여러분들 같이 해보시고
수익도 좀 같이 가져가실 분들, 그래서 1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1억방으로 문자 주신 분들 초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세력, 이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이 1억방으로 계속해서 정보와 타점과 종목을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6개월 동안에 2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달성하면 종료는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100명까지니까요. 지금 과반 이상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리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실 분들은 이 1억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번호는 010-2108-8706번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6월달부터 재료가 강한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고, 테마가 강한 테마들이 지금 많이 나오면서 이 수익 보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6월달에 제가 여러분들 좀 수익 많이 볼수 있도록 지금 종목으로 정보로 이런 부분들 프로젝트도 하면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고,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시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또 좋은 소식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